역대급 종량제 쓰레기 봉투 빌런이 등장했다는 글이 화제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사진에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평범해 보이는 쓰레기 봉투 사진 같은데 이렇게 아껴서 죽을 때 가져가라며 양심 불량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. 왜 그런가 봤더니 쓰레기 봉투 위에는 또 다른 일반 쓰레기 봉투가 쌓여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. 돈 주고 구매하는 쓰레기 봉투 하나가 아까워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과대 포장한 겁니다. 이렇게 봉투를 테이프로 엮어 강제로 봉투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자칫 봉투가 찢어져서 쓰레기들이 튀어나오는 등 정말 위험하고 양심 없는 종량제 쓰레기 배출 방법이죠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내가 다 민망하다,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, 저 몇백 원 아껴서 집 사려고 저러냐, 왜 저러고 사냐, 저렇게 해놓고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배출 시에는 무게 제한이 있는데요. 환경미화원이 수거 작업을 하면서 30-40kg에 육박하는 무게를 견디다 부상당하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. 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100리터는 25kg 이하, 75리터는 19kg 이하, 50리터는 13kg 이하로 무게가 제한되는데요. 무게 초과 배출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